괜찮아? 문제없이 네 상태 이상을 해결할 수 있겠지? 한 명을 골라서 공략한다고? 한 명을 골라서 공략한다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자신감? 어떤 남자가 정답인 것 같은데?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제국 포이보스의 황제 칼릭스는 어때? 후궁 소생의 황제? 그만큼 순정파이거나 뭔가 비밀스러운 약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본격적인 관심은 외동딸에게 쏠리고 있지. 그래, 너 말이야. 지금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네 외모와 지적인 성품 덕분에 이곳에는 너를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어.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런 네가 아주 심각한 열병에 시달리면서 시작해. 네가 다양한 사람들의 유혹을 받으며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야. 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그러니까 네가 상태 이상에 걸리면서 꽤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모른다는 소리야. 어쨌거나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만 분명하지.
영희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영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애, 저와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영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 예전부터 영애의 집에 자주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레토 아카데미에 견습기사였을 때도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영애 덕분에... 아, 죄송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즐거워... 영애가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저택의 내부도 기억하시지 못하실 정도라니... 그럼 영애는 저와 있었던 일들도 모두 잊어버리셨겠네요. 영애가 중요한 사람이었냐니 당연한 말씀 아니신가요? 어떻게 영애를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 부담스러우신가요?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는 뜻. 장난은 그만하시죠? 영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저를 이렇게 놀리시는... 저희는 그냥 친우였습니다.
잠들었어? 하긴 그럴만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내일은 더 특별한